두 대. 한 대, 한 대. 빨리, 빨리. 아, 안 돼, 안 돼. 야, 야, 이게 반대가 되냐? 아, 빨간. Try again, my friend. 피할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야, 근데 좋았는데. 근데 오히려 마지막에는 원거리가 더 헷갈리네요, 그쵸? 그냥 차라리 검을 드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아, 아, 깼나 했는데 너무 아쉽다. 이번에는 원거리 무기가 나와주겠지. 나왔다. 그냥 석쇠네요. 석쇠래. 그냥 석공이네요. 이것도 괜찮지 뭐. 원거리인 게 어디야. 평화의 반지도 나왔으니까. 오, 시작부터. 그나마 이건 관통이 있기 때문에 저런 소드 나이트도 한 번에 잡을 수가 있죠. 그 범위도 넓고 패보다 너무해. 아, 하필 저기 서가지고 맞았네. 피가 너무 없는데. 아아 이게 뭐야. 아, 뭐 나왔다. 별로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유용하지 않겠지만 한번 들어가 볼까? 아! 피해 무기 50원이 필요한데? 50원 모아올게요. 잠깐만요. 너 돈 좀 내놔. 안 주네. 오른쪽에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왼쪽으로. 아, 왼쪽으로 막혀있구나. 오른쪽의 길인가 보다. 상자 먹고요. 방어도 나왔고 26원 있는데 50원 모으기가 힘드네. 아, 어떻게 맞았다. 폭탄 마법. 아, 네, 골드. 아하, 다이아 일단 챙기고. 골드가 안 나오네. 아, 또 순간이동 돼버렸다. 바로 옆에 길이 있었군요. 뭐하고 있니 너희들. 아, 나도 걸렸다. 50원 모았다. 50원 모았다. 삽, 아이템, 피, 옳지. 뭐죠? 오, 아까랑 동일한 무기죠. 이걸로 가자. 피가 너무 없는데. 한 대만 맞으면 가겠는데. 이쪽으로 와. 블러드 무기. 아, 블러드 무기니까 열심히 싸우면은 싸우는 만큼 피가 회복이 되니까. 마법 쓰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 봐. 조심하죠. 오, 한 방에 죽었다. 어? 뭐야? 죽은 거야? 어? 너 뭐니? 신기한 애가 있는데? 잠깐만, 일단 부수고 상점에서 사고요. 살 거 다 사, 다 사. 아, 저거 사야 되는데. 밑에 돈 있었죠. 노래가 끝나가고 있는 것 같다. 15골드 모아서 장화 필요해요. 장화. 이 장화는 그 미니미 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유용하죠. 내려가자. 일단 피가 너무나 없는 것이긴 하지만 블러드 무기이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그리고 이 초록색 발판도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죠. 골드 반지 얻었다. 어? 한 대 맞았는데? 됐다. 다이아다. 다이아 먹고 이쪽으로 와. 제발 한 마리씩 와줄래? 너무 많아. 어? 또 나왔다. 다이아. 박쥐 잡고요. 박쥐가 제일 문제야. 오! 큰일 뻔. 좋아. 공격력이 좀 약하죠. 장전해, 장전해야 돼. 아저씨, 아저씨 어딨죠? 아저씨가 필요해요. 어. 오, 큰일 날 뻔. 잘못 눌렀는데
죽을 뻔했네요. 뭐, 왜 이러지? 너무 헷갈려. 안 돼, 안 돼. 또 잠을 눌렀어. 그나마 폭탄이, 좋아, 좋아. 폭탄이 남아있으니까, 빨리. 아, 고기 나왔다, 고기 나왔다. 아저씨, 감사해요. 아, 블러드 소도 괜찮은데. 저거 아빠한테 좀 참 좋을 텐데, 그쵸? 아빠가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텐데. 근데 아빠한테까지 가려면 이 석쇠가 필요해요. 석궁이. 어, 그리고 저기에 부활하는 아이템 있다. 이거다, 이거다. 목숨을 구해주는 물량. 스파이더맨이 오는데? 시간이 좀 남으려나? 어? 못 밟게 하네? 먹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회복 마법을 먹고요. 아래 오른쪽이네? 헷갈리게. 올라와, 올라와. 하나, 둘, 셋. 하나, 둘, 옳지. 어? 아, 고기 끝나버렸다. 어떡하죠? 큰일 났다. 너 왜 안 오니? 빨리 와. 아, 안 돼. 잘못 눌렀다. 밑에 바로 산점 있으니까 산점 가고요. 피는 아직 괜찮죠? 애매한데? 빙결 마법, 방어도, 무거움, 적들을 얼림. 400원 필요하다. 400원 먹어보자. 무겁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내 맘대로 안 움직이나? 363원. 몇 마리만 더 차면 되겠는데? 파워가 약하다. 어? 아, 맞았다. 옳지. 400원 모았죠? 저 대거 먹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적들을 얼리면 뭘까? 빙결 주면서? 위급할 때 쓰면 되겠다. 네크로댄서 만났을 때 쓰면 되겠다. 이거다, 이거다. 다이아 먹고요. 아래 오른쪽. 장전. 장전이 키가 너무 헷갈린다. 회복을 해놨더니. 빨리 보스 어딨어? 나왔다. 안 돼. 피가 3칸 남았죠? 됐어. 장전도 했죠? 관이 무슨 피가 3칸이 있어. 도망, 도망, 도망. 아, 야. 데드링어. 아, 근데 피가 너무 없다. 블러드 무기이긴 한데. 고기라도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친다. 얘들 잡아야 돼. 아. 됐다. 관, 관. 오, 조심하고요. 왔다. 와, 조심하고요. 뭐, 왜 벌써 나오는 거야? 야, 어떡해. 아, 너무 헷갈린다.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 너무 헷갈려. 됐어. 됐어. 됐다. 아, 근데 피가 너무 없다. 회복 한번 하고. 피가 너무 없는데? 한 칸밖에 없는데? 아버지, 사과 가진 거 없으세요? 사과 좀 주세요. 아이고야. 이번엔 할 수 있을까? 두 개의 심장. 붙잡고 와야겠어. 그를 물리칠 수 있는 좀 쉬운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갑옷이 무슨 첼로처럼 생겼네요, 그쵸? 네크로댄서. 네, 피가 하나밖에 없다. 너무 빨리 하지 말고요. 최대한 피를 채운 다음에 갑시다. 블러드 무기가 있으니까. 어? 뭐야? 아, 철퇴로 하자. 어차피 단검 안 쓸 거. 그게 낫겠다.
됐어. 벌리고. 장전하고요. 네, 장전 먼저 하자. 그래, 지금은 피를 채울 때야. 최대한 장기전이 되더라도 많이 잡아서 피를 채웁시다. 어, 여기도 족제비 모양이 적혀있네. 재장전 했죠. 10마리 남았는데 피가 지금 한 칸 반이니까. 어? 귀신 나왔다. 아닌데, 부활의 물량이 있긴 한데. 아니야, 나는 피를 채우겠어. 안전하게 가겠어. 피를 가득 채운 다음에 출발하니까. 빨리 오세요. 지금 한 시가 바쁜데 7마리나 잡아야 되는데. 한번 할까? 한번 하면 저기 더 많아지겠지? 한번 스위치 누릅시다. 그리고 그럼 벌려야 되는데. 됐다. 아, 너무 멀었어. 벌리려고 그래도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어, 그 다음에 줄이고 눌렀어. 어, 안 됐네. 됐다. 재장전 했죠. 아빠가 위험한데. 됐다. 검으로 죽었다. 아래 오른쪽. 옳지. 강화 핑결? 뭐, 나 써버렸다. 아, 다 얼었구나. 아, 이거 지금 쓰면 안 되는데. 이따 써야 되는데. 아이구야. 아껴왔던 주문서를 날려버렸다. 회복 다 됐나요? 어느 정도? 이게 장전하는 키를 따로 설정하면 좋겠다. 위아래가 너무 헷갈려요. 패드로 하면은 그런 거 설정할 수 있으려나? 회복 많이 됐나요? 두 칸 반인데 이게 안 맞고 해야 되는데. 아이구야. 한번 맞는 순간에 모든 게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편집을 해야 되나? 피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피를 채우겠습니다. 옳지. 나왔다. 회복됐죠, 이제? 슬슬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다. 오! 장전이 안 됐어. 아빠,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그냥 일렬로 사야 돼요. 갤러그처럼. 됐어. 와. 이쪽으로 와. 빨라졌죠, 노래. 아빠, 아빠. 그 루트를 내놔. 싫어. 오, 너무나. 너무 위험해. 빨리 때리자. 한 대 때렸다. 한 대 때렸어. 나왔다, 나. 아, 밀어버리는구나, 적을. 되게 헷갈리는데? 잡으러 가자. 옳지. 아, 어떡해. 아파. 아파. 잡았다. 옳지. 괜찮아? 피 괜찮아? 야, 어떡하냐. 됐어. 물리셨죠? 쟤를 때려야겠다. 터지면 안 돼. 아, 터져버렸다. 때려야 돼, 때려야 돼. 세 번 남았죠, 세 번. 아래로 가지 마, 위로 가. 아, 맞았네. 어, 아빠, 아빠. 아빠, 어떡해. 아빠 너무 위험한데? 한 번 터지고 나서 한 번 여름인가? 그쵸, 그런 것 같아. 됐어. 그 다음에 터지겠죠, 이제. 얼음 하겠죠, 이제. 어, 뭐야, 새로운, 아, 소환했다. 아, 아버지. 아버지, 왜 그렇게 약하신가요? 이 물약을 아빠한테 줄 수 없나? 나 회복 물약이 있는데.
아하. 다이아 이 20개로 한 번 더 도전하자. 나왔죠? 원거리 무기. 주변 아이템 변환. 이건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고요. 그래, 활로 가자, 활. 활이 좋다. 아, 정말 아버지가 좀만 더 강하셨으면, 피가 한 칸만 더 있었으면 깰 수 있었는데. 아깝다. 그래도 많이 갔죠. 잊어버리고 어쩔 수 없어. 지나간 일. 근데 얼음 그거를 안 쓰고 있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쵸? 괜히 얼음 써가지고는 힘들게 싸웠네. 주변 아이템 변화. 아이템이 있을 때 되나? 이거 한번 해볼까? 됐다. 오, 변했다. 오, 좋은데?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아이템이 떨어져 있을 때 쓰면 이렇게 변하는군요. 장전을 안 해도 되는데 계속 장전을 하게 돼요. 버릇이래서. 잡고. 그리고 목소리가 좀 격앙된 듯한 느낌이 든다. 저기 상점 같은데? 왜 12라고 써져 있지? 아, 주사위가 있다. 뭐 나오나 보다. 아이템. 한 번 더. 아이템. 한 번 더. 아이템. 무기집 나왔다. 그리고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옳지. 미라였죠. 상점 가야 되는데. 지금 피가 좀 없죠. 이거 먼저 없애고. 상점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상점을 먹고 갑시다. 다이아 나오는데 다이아 먹고요. 어, 아, 저기 마법이구나. 주변 아이템을 또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가 아니야. 그 말은 일단 아이템을 다 뚫어놔. 아, 한 대 맞았다. 체력 먹고, 이거 먹고요, 가방 먹고요. 변화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됐다. 어, 폭발 투구. 적은 적 등장. 20명 처치하면 나 또 쓸 수 있네. 아, 괜찮긴 한데. 돈 모아서 주사위나 굴려보자. 80일, 한 번만 더. 오, 가로로 불꽃 발사. 이대로 갈까요? 조금만 더 하면 뭐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저 투구 한번 먹고 폭탄을 채웁시다. 아마 먹으면 폭발이 찰 텐데. 방폭 투구라서. 그 다음에 폭탄만 먹고 얘는 버리고요. 아, 저게 나을까? 저게 나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하자. 내려갈까요? 어, 고개 끝나버렸네. 장전 안 해도 된다. 계속 장전을 하려고 하네, 내가. 손가락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보호의 부적. 폭탄 하나 더, 좋아. 좀 공격력이 약하네요, 현재. 괜찮지? 아, 수가 이동 당했다. 아야야, 아프다. 아야야, 이럴수가. 한방에 안죽어. 아! 어이구야. 오, 좋아. 어, 나 장화있네. 아까 그 아이템 변경해서 먹은거구나. 일단 뚫고 저거 먹으러 가자. 아래 왼쪽. 오, 날개 신발, 공중에 뜸. 모든 적 보기. 공중에 뜨는 게 낫겠죠? 함정과 얼음만 막아주는 것보다는. 모든 적이 보는 게 나을까? 방폭투가 나을까? 모든 적이 나을려나? 아니야, 방폭이 나을 것 같아. 적은 어차피 만나게 되는데. 아, 아, 아프다.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피가 너무 없다.
피를 회복시켜줄 만한 게 필요하다. 어, 아, 안 밟히는구나. 발판이. 안 돼. 내 다이아. 아, 나 방폭투구인데. 그냥 맞아도 되는데, 그쵸? 고기 나왔다. 오, 잘못 썼다. 왼쪽, 오른쪽. 고기 먹고요. 됐어. 햄이었죠, 햄. 어, 어떡해. 가까스로 회복했는데 또 맞았다. 여기 뭐 있는데? 항아리 있다. 항아리 이거 여러 개 때려야 되지 않나? 많이 때려야지 얘가. 그쵸. 많이 맞아야지 되는데. 여기 또 있다. 다시 또 있으니까. 한 번 더. 이제 한 대만 더 때리면 돼요. 아, 이거 말고. 또 찾아가자. 왼쪽에 뭐 있는데? 상자. 아, 방어도 이게 낫겠다. 황금 경갑. 밑에 하나만 더 있기를. 바로 보스 나는데? 됐다. 아, 쟤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 웬일로 초록색 드래곤이 나왔지? 아무것도 안 쏘는 기본 드래곤인데. 됐다. 옳지. 아, 근데 공격력이 약해서 문제다. 이런 애들을 못 잡네. 안 돼. 피가 없다. 아래 왼쪽. 안 돼. 그거 없나? 얘를 깨야 돼. 됐다. 어, 뭐, 어? 아래 오른쪽. 아! 총이 나서 너무 좋은 만 나머지. 아, 상점을 못 갔다. 상점을 가야 되는데. 일단 회복하고요. 어, 총이 나왔어요. 장전하고. 오, 대박이야. 역시 총이 최고야. 근데 조금 다루는데 컨트롤이 필요하죠. 어. 아, 어떡해. 자꾸 데드링어가 맞아. 어, 어떡해. 너 말고. 아, 내가 죽이면서 쟤를 자꾸 종을 치는구나. 말도 안 돼. 헷갈린다. 아, 네, 보호됐죠, 다행히. 왔다, 왔다. 시작됐다. 아, 안 맞네. 내려와, 내려와. 됐어. 옳지. 아, 피가 좀 모자라긴 한데. 좋아, 좋아. 얼음 마법도 있고요. 폭탄도 있고. 아버지, 또 왔어요. 오늘은 반드시 깹시다, 아버지. 아, 저 하트, 탐스러운 나의 하트. 내 지시를 따르렴. 아빠 뭐 들고 있죠? 망치 같은 거 들고 있는데? 근데 무기는 단검이야. 그쵸? 막상 들고 계시는 무기는 단검이에요. 아, 케이더스 피가 너무 없다. 저 위에 무슨 아이템 있지? 무기 있을 텐데. 어, 뭐 있다. 검이 있다. 단검을 날려야 돼. 단검을 날리고 이따가 헷갈리기 때문에
됐다. 갑시다, 아빠. 긴 공격, 롱서드. 아, 블러드 무기가 하나도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됐다. 케이더스 파워바. 좀 조절이 어렵긴 한데. 좀 줄여야겠다. 빨리. 아빠가 맞으면 안 돼. 아빠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좋아. 바로 가. 옳지. 케이던스가 밀려나면은 같이 밀려나는구나. 오, 박쥐 오랜만이다. 총을 아빠한테 드려야 돼. 이걸 먹고, 총은 아빠가 먹고. 됐어, 난 보호된단 말이야. 제가 폭발하기 때문에 조심하고요. 폭발했죠? 지금이야, 지금 때리면 돼. 지금 때리고. 이제 아직 얼음 마법 쓸 때니까. 나 폭발한다. 한 대 맞으면 바로 폭발하는구나. 빨리 때려 가자. 얼음 마법은 괜찮아. 됐어, 한 대 때렸어. 이제 자폭하겠죠? 자폭은 조심하고요. 이리와. 네 대 남았어. 됐어. 아, 케이더스 맞았다. 아빠가 얘 좀 없애주세요. 아빠가, 피가. 이제 자폭하려나? 자폭한다. 안 돼. 때려. 옳지. 안 돼. 너무 헷갈려. 자폭할 것 같은데? 됐어. 한 대 남았다. 한 대 남았어. 이리 와. 도망가지 마. 됐다. 끝난 거 맞죠? 결국 내내 찾았던 것이 바로 이 황금 루트였군요. 하지만 어째서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곧 알게 될 거야.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무기 같죠? 무덤에 왔다. 아버지, 여기는 누구의 무덤이죠? 뭐야? 왠지 저 무덤이 어머니의 무덤 같죠? 그래서 그 초반에 어머니가 좀 아프셨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한 황금 루트를 찾아 떠났던 것 같은데. 아닌가? 제가 기억하고 있는 스토리가 맞나요?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케이던스랑 아버지도 지금 저주에 걸려서 심장을 빼앗겼잖아요. 그런 두 분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무덤에 간 게 아닐까? 어허, 아무튼 지역 4지역을 깼다는 것에 저는 만족합니다. 드디어 클리어를 했네요. 조금 이렇게 침착하면서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급박한 상황에서 조금 그렇죠. 들뜬 나머지 약간 뒤늦게 창피함이 밀려오긴 하지만 아, 그리고 DLC가 나왔죠. 근데 저는 아직 DLC를 구매하지 않아서. DLC를 사면 스테이지가 하나 더 추가되고요. 아이템이나 적들도 더 추가된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사게 된다면 그것도 또 도전을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는 크립트 오브 더 네크로댄스를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앙빅을 깨고 나니까 뭔가 될 것 같았어. 내가 깰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또 도와주셨나봐요. 할아버지도 나오고. 뭔가
아, 이게 이제 DLC나 뭐 제휴 콘텐츠 같은 것에 대한 얘기도 나오나 봐요. 그쵸? 여러 가지 콘솔로도 나왔나 본데. PC로만 나온 게 아니군요. 이거 그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나요? 모바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모바일로도 출시가 되면 좋겠다. 이미 출시가 되었나? 그리고 이제 옆에 나오는 적들이 DLC에 나온 적들인가봐요. 그렇죠. 처음 보는 적들인데. 오, 데드링어. 굉장히 어려웠죠. 또 네크로댄서. 아, 정말. 어? 숨겨진 보스가 있어? 뭔가, 어허. 의미심장한 그림자가 나왔는데? 저건 DLC는 아니겠죠. 그래, 깼는데 이게 나온다는 건 DLC가 없어도 나온다는 얘기니까. 방금 봤던 적들은 다 DLC가 없어도 볼 수 있는 애들인가 봐요. 오, 그렇구나. 그러면은 좀 더 플레이를 해야 되나? 일단 한번 깨고 나서 로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요.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난 거면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음악도 굉장히 좋았죠. Thanks for grooving. 오,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 아, 이러지 맙시다. 어? 케이던스의 어머니 멜로디를 해금하셨습니다. 스토리를 이어나가 비밀을 파헤치세요. 아, 그래. 뭔가 그 아이템이 더 생겼을까요? 아, 캐릭터가 해금이 되는구나. 캐릭터마다 또 스토리가 있나? 아하. 야수 조련사. 이거 아닌 것 같고. 이쪽이었나? 무기의 다리. 이게 아닌데. 여기가 아닌데. 캐릭터 어디서 보죠? 아래쪽에 있었나? 청소부는 아니고. 다이아몬드 거래사. 어허. 원거리 무기가 굉장히 득이었죠. 원거리 무기 없었으면 못 깼을 것 같아요. 어? 캐릭터 어디서 보죠? 아, 여기 있다. 여기 있군요. 아, 멜로디가 있고요. 케이던스로 깬, 아하. 플레이를 하면 할수록 이것들이 다 해금이 되겠구나. 어허, 무한 모드도 있고. 어떻게 나가지? 케이던스로 가면 되나? 예.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요. 드디어 사적을 클리어했네요. 참. 힘들었지만 다행히도 이제 크립트 오브 더 네크로댄서를 마음 편히 아하, 그래요.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